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포근해지길 바라며 신간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현준 에세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입니다. 현준님은 많은 분들이 알만한 북 크리에이터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46만 구독자들의 불면의 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 책은요, 현준님만의 밤의 사색,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와 담백한 문체가 매력적인 책입니다. 현준님과 저는 삼겹살집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정말 듣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라 남자인 저도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정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라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며 내적 친밀도가 더 높아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문장들 때문인 것 같아요. 따뜻한 목소리 현준 에세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도서출판 길벗 더캐스트에서 출판했고요. 이 책과 함께 다정하고 포근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열감이 느껴지는 따뜻함 말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매일 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억지로 노력해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은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시계바늘을 잠시 멈춰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벽시계의 초침이 멈췄다고 해서 그 시계가 수명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뿐이지요. 가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엔 그저 다 쓴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중이라고 자신을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이 있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 곧 다시 달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당신에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 새벽이 올 때까지 머릿속의 걱정을 놓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으면 오늘 밤은 또 얼마나 잠이 안 올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났습니다. 한 번은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무작정 산책길로 향했죠.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의 산책로는 처음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 문득, 이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에 나와 걷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저도 산책로를 걸어보기로 했죠. 길에서는 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도 났죠. 자지 못하는 저를 위해 울어주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가득 찬 저의 세상에서는 밤의 냄새라거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대우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 못 드는 밤에 무작정 뛰쳐나온 그날 밤의 그 냄새와 소리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근 1년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으로 가득 차 그래서 넘쳐버릴 밤이 찾아오기 전에 걸으며 먼저 생각을 덜어내곤 합니다. 그건 답답해서 뛰쳐나간 그 여름밤의 산책길에서 배운 교훈이겠지요. 길을 걸으면 아픔으로 존재하던 고통과 잠들지 못하게 하던 무거운 고민들도 잠시 자신의 할 일을 멈춰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껏 좋은 감각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요. 오늘은 어쩐지 편안하게 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밤을 닮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달이 은은하게 비추는 개울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물결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하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널리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비우고 낮은 곳에 있겠으니 너는 물처럼 밀려와도 좋다고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한 시지만 저는 이 시를 빌려서 저의 불면의 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더 이상 하루를 전부 고민과 걱정으로 채우지 않는다고. 고즈넉한 밤을 걸으며 생각을 비우고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밤의 본질은 고요입니다. 요동치는 건 불안한 내 마음뿐이죠. 모두가 잠든 밤에 규결을 따라 밤을 고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밤의 잔잔한 물결에 오롯이 잠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드는 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밤이 자리하는 낮은 곳으로 천천히 몸을 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베개 유목민. 반년 전까지 저는 베개 유목민이었습니다. 베개 유목민이라 함은 하나의 베개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 어딘가에 나를 숙면으로 이끌어줄 베개가 있다고 믿으며 무자비하게 베개를 사재끼는 종족을 말하지요.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베개는 머리 부분보다 목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경추 베개였습니다. 꽤 비싼 금액이었지만 정말 잠이 잘 올까 하는 기대감에 큰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제겐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후 기절 베개, 우유 베개, 꿀잠 베개 하는 것들을 모조리 사서 베고 자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의식이 돼 잠자리만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렇게도 베개에 집착했던 이유는 역시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잠들고 싶은 생각으로 새벽을 만나는 날이면 과장 조금 보태서 누군가 뒤통수 한 대 시원하게 때려줬으면 하는 심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잠이 절실해지지요. 잠이 스트레스가 되니 자연스레 잠 못 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몸에 큰 병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건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수면 전문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도 받아봤지만 저를 잠 못 들게 할 만한 특별한 병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퀭한 눈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수면 관련 서적들을 뒤적이며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스트레스 때문일까? 침대 매트리스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 베개 때문인 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는데 문득 군 생활에서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정말이지 베개에 머리만 대면 그대로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잠드는 것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하지 않았죠. 기억이 그 시절에 가닿자 머리 위로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리도 쉽게 잠에 들 수 있었을까?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거기엔 지금의 제게 없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신체 활동이 있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몸을 쓰는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훈련이나 작업을 하죠. 마지막으로 저녁 청소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두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낮 동안 신체 활동으로 피로해진 몸이 밤이 되면 자연스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그 후로 제 하루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단 회사와 집이 가까우니 기상시간은 빠르면 오전 4시에서 늦으면 8시 사이로 들쭉날쭉했죠. 출근해서는 중간에 화장실이나 식당에 가는 시간을 빼고는 오후 6시까지 꼬박 앉아만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두 눈을 고정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어느새 잘 시간이 훌쩍 넘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침대에 누워봅니다. 그러나 이미 잘 시간을 놓친 두 눈은 잠드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을 위해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봅니다. 머리는 피곤한데 어째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어나서 시계를 봅니다. 1시간 반을 누워 있었네요. 불면증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노력해봅니다. 역시 잠은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계를 봅니다.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잠들 수 있을까? 그러는 사이 점점 하얀 새벽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두 대의 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대는 5시간 동안 공회전을 했고 다른 한 대는 5시간 운행을 했지요. 그리고 주유소에 방문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의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5시간 동안 달린 차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단어만 잠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5시간 동안에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과 5시간 동안 밖에서 축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오래, 더 잘 잘 수 있었을까요? 누가 뭐래도 후자일 것입니다.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 안드레스 한센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으며 우리의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사바나 초원에서 살던 인류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바나 초원에 회사원이 있었을까요? 데스크 업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뛰어다니고 몸을 움직이며 사냥하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을 겁니다. 1만 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현대인의 뇌, 그리고 크게 바뀐 생활 환경. 이는 곧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 할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차가 달림으로써 기름을 소진하듯 인간도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소진해야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을 공간이 생기니까요. 일정치 않은 수면 패턴과 신체 활동의 부재 말고도 제가 잠들 수 없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체온이지요. 자기 전에 침실의 온도가 높으면 신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수면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장 니시노 세이지는 저서 스탠퍼드 교수가 가르쳐주는 숙면의 모든 것에서 신부 체온과 뇌의 온도가 내려가면 졸음이 온다. 반대로 신부 체온과 뇌의 온도가 높은 상태이면 졸음이 잘 오지 않는다. 한여름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은 기온이 높은 탓에 신부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름이면 열대야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나 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체온이 이렇게까지 잠에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불면증은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심해졌습니다. 자취의 시작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그곳은 신축 건물이라 단열이 꽤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초겨울에도 24도 이하로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보일러를 조금만 켜놔도 집안은 금세 훈훈해졌고 그 훈훈함은 자기 전에 보일러를 꺼도 아침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겨울의 자취방의 따뜻함이 저도 모르는 사이 불면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의 부재와 신체 활동의 부재, 그리고 높은 온도의 침실이 제가 잠들지 못했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불면증의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분야의 석학 매슈 워커는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성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근심과 불안이다. 내일 해야 할 일들, 심지어 먼 미래에 할 일이 걱정되면서 마음속의 감정이 마구 난무하기 시작할 때 잠을 자거나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 저는 대부분의 자산을 24시간 장마감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죠. 잠든 사이에 폭락장이 와서 내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저도 모르게 자꾸 잠에서 깨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매슈 워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싸움 도피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신경계가 활성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싸움 도피 신경계 활성으로 대사율이 증가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신부 체온이 높아져 잠에 들기가 힘들어진다. 쉽게 말하면 노트북을 닫았는데도 노트북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말처럼 그때 저는 화면을 닫아도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고장난 노트북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하던 차에 갑자기 한두 마리의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창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왔나? 하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 초파리들을 밖으로 날려보냈죠.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환기를 하고 안에 있는 초파리를 모두 바깥으로 내보냈는데도 다음 날이면 또 초파리 몇 마리가 차 안에서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내보내도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는 초파리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운전석 옆 수납 공간을 열었는데 거기서 초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문득 한 달 전 친구들과 강릉으로 놀러 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당시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남은 김밥을 그곳에 넣어두고 깜빡한 것입니다. 잡아도 계속 생겨나던 초파리는 바로 그 수납 공간 속 김밥 때문이었습니다. 불면증은 날파리입니다. 제가 수납 공간 속 김밥의 존재를 몰랐을 때 전 매일같이
초파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만약 제 불면증도 원인을 모른 채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로 증상만 없애려 했다면 잠시 괜찮아지다가 다시 심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초파리들은 전부 잡았을지 몰라도 수납 공간 속 김밥은 아직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 김밥은 일정치 않은 수면 패턴, 신체 활동 부재, 잘못된 수면 환경, 그리고 멈추지 않는 걱정이었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매일 밤 난 왜 못 잘까 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수많은 백의 유목민들에게 이 말을 들으며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루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서 쉬지 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어느새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많이 걷고 걱정을 침대까지 가져오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새 불면증은 당신 곁을 떠나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벚꽃잎. 눈물이 날 만큼 눈부신 날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벤치에 앉아서 당신과 사랑 노래를 듣습니다. 벚꽃을 보며 감탄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바람에 나부끼는 벚꽃잎 같은 마음이 듭니다. 부디 시간이 저에게서 당신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하고 부디 이 노래를 들으며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 밤이 오면 시간은 기어이 벚꽃잎을 떨어뜨리고 말겠죠. 떨어져 차갑게 식어버릴 벚꽃잎도 결국 봄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직할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 발음이 완전 엉망이네요. 이런 콘텐츠 하실 거면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20분 듣고 껐습니다. 겉멋만 잔뜩 들었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댓글을 받게 되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궁서체의 느낌으로 쓰인 그 댓글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그 댓글을 보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사람의 댓글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제 머리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습게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웃어 넘겼던 누군가의 말투 지적이나 발음 지적, 그리고 목소리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전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북튜버를 할 자질이 있긴 한 걸까 하면서요. 객관적으로 보면 힘을 주고 응원을 보내주신 분이 99%라면 그런 댓글은 정말이지 1%에도 못 미쳤는데 말이죠. 걱정은 그날 퇴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책을 낭독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토해내든 몇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보아도 몇 문장 읽지 못하고 틀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책 읽는 거 재미없다. 1년 넘게 구독자님들과 하루에 안부를 나누고 책을 소개하고 일부 낭독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데 재미없다라는 기분을 느낀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몸을 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낮게 깔리는 잔잔한 목소리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 정확히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하루 끝에 이불 같은 나긋한 분위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이는 내용을 온전히 품고 있는 또렷한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려면 낮게 깔린 맑은 목소리로 재워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달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속에 확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을 절대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건 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저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분해지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책을 낭독하는 일이 그저 활자를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낭독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을 올리는 일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주 무시했고 남의 말에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발 늦게 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걸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곤 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꼭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 오답처럼 느껴졌어요. 한데 어쩌면 오답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오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서 시작한 제 영상을 46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저를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닌 타인이 바라는 내가 되는 방향으로 저를 계속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노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이 좋아하는 길을 의식적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다정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각에도 매듭이 필요해. 매일 밤 걱정의 끈을 매듭짓지 못해 잠 못 드는 당신에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얀 새벽이 와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낮 동안 참 많이 고생하고 애썼기에 누워서 쉬는 저 달처럼 조금은 차분해져도 괜찮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완벽했으면 하는 후회도 내일도 나아지고 싶은 욕심도 밤을 하얗게 물들임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뽑는 대로 끊임없이 풀려나오는 걱정의 끈을 말처럼 쉽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겠죠.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아무리 비상한 인간일지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와도 매듭 지을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늘어간다면 데일 카네기의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 믿어보는 겁니다. 걱정의 끈을 매만지는 대신에 밤을 닮은 다른 끈을 붙잡아 보자는 거죠. 이를테면 산책의 끈을, 독서의 끈을, 명상의 끈을 붙잡아 봅시다. 매일 밤 그렇게 걱정의 끈이 아닌 다른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손길이 뜸해진 걱정의 끈은 곧 그 고유의 빛깔을 잃고 말 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불면의 밤이 찾아오면 걱정의 끈 대신 산책의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음껏 밤 공기를 마시고 주황 수면등 아래 누우면 야속하게 깜빡이기만 했던 두 눈꺼풀이 스르르 감겨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한 나의 자리에 누워 어젯밤 읽던 책의 한 페이지를 슬며시 넘기면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게 아닐까 하여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기나긴 걱정의 끈도 시나브로 매듭 지어지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밤에 편안함에 끈이 풀려 나오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 그대, 잠든 그대로.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 방부를 끈 당신의 밤이 더없이 포근하길. 늘 제자리에서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편에 있을게요. 잘 자요. 푹 자요.